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가지, 14곳의 기록이 있고요. 교합총서, 산가요로, 농정회요, 임원16지, 부인필지, 시의전서, 조선요리제법, 우리음식,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박해통고, 산림경제, 음식디미방 등 14곳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음식디미방 안동장시 1670년경이고요. 초담는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8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채, 청, 색, 헝겊, 당나무 잎, 생, 삼실, 21가닥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고요. 초를 뜨는 법, 수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초를 뜨는 반드시 가장 먼저 떠낸 것을 병에 넣고 빨갛게 타는 숯한 덩이를 집어넣는다. 2. 다시 볶은 밀한 주먹을 섞어 대나무 껍질로 밀봉하고 진흙으로 빈틈없이 바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 대나무 껍질, 숯한 덩이 진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초에 대한 기록입니다. 민간에서 초 만드는 법, 속초법 원문이고요. 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이렇게 뒤에 밑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산림경제에 나와 있는 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백비탕, 여러 번 끓인 물을 백비탕이라고 하고요. 조리법 방법 1, 2단계, 방법 2, 2단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병이 필요합니다. 박해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민간에서 식초 만드는 법, 속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많기 때문에 일시 정지하시고 큰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와 있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들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3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잘못된 술로 초 만드는 법, 폐주작초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술을 담갔다가 잘못된 것에 물한 마리를 타서 독에 붓는다. 2. 볕을 쬐이다가 비가 오면 뚜껑을 덮는다. 3. 옷이 나서 가라앉으면 초의 맛이 향기롭고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하고요. 우리 음식 손정규 1948년 194페이지 초 기록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항아리 필요하고요. 조선 요리제법 방신형 1921년 109페이지고요. 초 만드는 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고요. 냄새가 너무 나면 약주나 막걸리를 부어 더운 곳에 항상 두고 씁니다. 겨울은 물론이거니와 여름에도 더운 곳에 두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시의전서 저자미상이고 1800년대 말 초안치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되어 있고 완전히 익기 전에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필지 빙어가 이시 19, 20세기 초 초에 초로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장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집집마다 초가 다 있을 것이다 해서 가을에 난 배와 밥만 익은 감을 넣고 창포풀이를 말려 넣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밀누룩으로 초 빚는 방법 조맥 황초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밀은 분량에 상관없이 깨끗이 이런 맑은 물에 3일간 담갔다가 건져내야 물기를 없애고 쪄서 해서 49일이 지나면 익는다. 거가 필요하면 되고요. 조리법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농정회오 최한기 1830년경 속초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차조 또는 청량미 두 대, 백미 한 대를 여러 번 씻어 밥을 짓고 뭘세 대를 팔팔 끓이는 시킨다 해서 쭉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방법 1, 방법 2, 방법 3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 정지하셔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에는 사기 항아리, 방법 2에 병, 방법 3에도 병이 필요합니다. 산가 요록 전순이 1450년 초맛을 고치는 방법, 의초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탄, 화력이 센 참숯을 백탄이라고도 하고요. 조리법 방법 1. 1. 밀한 줌을 누렇게 볶는다. 2. 식초 항아리에 담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2. 1. 수레 바퀴에 낀흙한 줌을 식초 항아리에 넣는다. 예, 방법 3. 1. 백탄을 완전히 빨갛게 태운다. 2. 식초 항아리에 담는다. 7일 후 맛이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교합총서 빙어가 슐방문 원문이고 빙어가 이씨 19세기 초초 빈 길이를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초 빚는 길 잃은 신미 경자 을미 술 빚는 길과 마찬가지다 해서 나와 있고요. 조리법 1. 병일에 깨끗한 물한 동이를 준비한다. 2. 누룩가루 네 대를 누렇게 볶아 이를 이리 깨끗한 물에 넣고 섞어서 오지 항아리에 넣는다. 3. 이 항아리를 단단히 밀봉하여 두었다가 정일에 찹쌀 한 마리를 깨끗이 씻어 찐다. 4. 3일 찹쌀밥이 뜨거울 때 이의 오지 항아리를 넣고 섞는다. 5. 복숭아 가지로 오지 항아리 속에 저어서 두껍게 밀봉한다. 6. 오지 항아리를 햇볕이 좋은 곳에 두면 식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지 항아리,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